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도 미국 힙합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래퍼 두 명이 뭉쳤어요. 타이가 YG가 함께한 플래티넘이라는 뮤직비디오가 며칠 전에 공개가 됐는데 역시나 반응이 뜨겁습니다. 요즘 웨스트코스트를 대표하는 래퍼들이죠. 그리고 저는 이 두 래퍼를 다 좋아해요. 특히 YG400 같은 경우는 사실 웨스트코스트 바이브 성향이 굉장히 강한 래퍼라서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음악이 나올 때마다 그 투톤 코어 팬층들이 있어요. 저는 YG가 좀 곤조 있고 좀 줏대 있는 태도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어떤 음악이 유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신만의 웨스트코스트 바이브로 가지고 가려는 흐름들이 있고 뭐 복장 같은 것도 그렇고 YG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게 되게 멋있다고 봐요. 그리고 타이가 같은 경우는 사실 다양한 음악들을 만들어 왔고 다양한 아티스트와도 콜라보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진행했잖아요. 심지어 타이가는 한국에서도 콘서트를 한 적이 있어서 저도 예전에 타이가가 거의 루키 시절 때 랙시리 빗, 랙시리 빗 뭐 이런 거 할 때 저도 공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타이가와 YG 둘 다 친밀해가지고 각자의 곡에다가 서로 피처링 해주는 또 사이잖아요. 근데 두 아티스트는 웨스트코스트 아티스트들이긴 하지만 그렇게 비슷한 느낌들이 없습니다. 서로가 약간 좀 저는 상반된 느낌이 많이 나는 음악 성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두 사람의 협업은 언제나 좀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번에 플래티넘이라는 곡을 갖고 왔는데 저도 이거 가사를 보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래퍼들의 럭셔리한 라이프, 부자 라이프를 약간 이제 플래티넘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플래티넘은 뭐 귀금속 같은 걸 얘기할 때도 있지만 래퍼들이 앨범을 100만 장을 팔았을 때 그 리아에서 인증하는 플래티넘 그 인증이 있잖아요. 약간 그거 그런 거에 비유해서 내 삶은 100만 장을 판 래퍼의 삶이다. 플래티넘 100금을 하고 막 귀금속을 하고 다니는 래퍼의 삶이다.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자랑하는 뮤직비디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곡은 웨스트코스트에 대한 정체성이 굉장히 강한 곡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트렌디한 음악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항상 이 줏대로 밀고 나가는 YG 예, 굉장히 저는 좋아합니다. 지금부터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YG와 타이가가 함께한 플래티넘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akland. Oakland니까 Raiders 저지를 입어야지. Oh. We gon' platinum, baby. 저는 YG 아웃핏도 좋아요. 뭔가 좀 되게 그 플레어핏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거기에 구두 신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절지 같은 거 있고 YG400이 래퍼들의 아웃핏들 다 재밌지만 되게 개성 있다고 봐요. 그게 되게 유니크한 플로우도 한몫하는 것 같아. 사실 웨스트코스트 바이브 음악은 저는 딱 두 종류라고 봐요. 되게 칠 바이브가 있는 여유로운 플로우들의 음악과 좀 이렇게 빡센 음악들 있잖아요. 그게 가령 뭐 붐뱁 같은 그런 뭐 뉴욕 스타일로 대변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웨스트코스트만의 바이브에서 느껴지는 하드함이 있거든요. 전 그것도 좋아요. 나는 10명의 여자들과 하는데 너는 명곡들과 한다. 약간 이런 얘기들. 좋아요, 좋아요. 이건 플래티넘, 베이비. 이건 플래티넘, 베이비.
사실 저도 알아요. 막 미국에서 보면 타이가라는 래퍼에 대해서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느낌들이 저는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타이가의 그런 벌스들을 좋아하는 게 랩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좀 유니크한 것도 있는데 생각보다 랩 메이킹 플로우 자체가 뭐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되게 웨스트코스트 래퍼들 치고는 꽤나 하드예요. 그래서 또 제가 좋아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트렌디한 음악 듣다가 웨스트코스트 느낌 강렬한 이런 비트 들으니까 좋다. 오. We gon' platinum, baby. 오. 아, 훅 진짜 캐치하다. 아, 역시 YG야. YG가 훅을 또 진짜 잘 만들잖아요. 이건 플랫넘 베이비. 라스 킹스 목걸이 맞네요. 이건 플랫넘 베이비. 잘 들었습니다. YG400과 타이가의 플랫넘 뮤직비디오 잘 봤습니다. 좋네요. 네, 항상 이 두 아티스트가 서로 앨범에 참여를 많이 해요. 뭐 피처링을 안 하더라도 막 뮤직비디오에 서로의 캐미어로 막 출연하기도 하고 차라리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이 듀엣 앨범을 만들어도 되게 멋있다고 봐요. 서로의 스타일이 굉장히 상반되니까 작업하면 굉장히 재밌는 음악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웨스트코스트가 약간 좀 뭐 유명한 뭐 레전더리 래퍼들 뭐 워낙 많이 있는데 사실 막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래퍼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차라리 이 타이가 YG가 그래도 아직은 웨스트코스트 래퍼들 중에 가장 최일선에 이제 나와 있는 래퍼들이라고 봐서 그리고 작업물들도 굉장히 빨리빨리 내놓고 그래서 전 이 두 사람이 좀 더 뭔가 웨스트코스트를 이끄는 주축으로서 많은 활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제가 여기서 좀 주목하고 싶은 거는 YG400인데 YG400은 한결같아요. 어떤 뭐 음악적인 힙합의 트렌드가 막 바뀌고 막 이래도 YG는 YG고 YG400이 만드는 스타일은 항상 초지일관 변하지 않는다는 거. 난 이런 점들이 되게 좀 멋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지켜가고 싶은 래퍼라는 느낌이 확 강하잖아요. 그래서 YG라는 래퍼의 그 정체성 자체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딱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내밀어주고 그리고 음악에서도 뭔가 자신의 개성을 뚜렷이 남기는 래퍼들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